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은학TV의 은학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총 3분께 구글 플레이 문화 상품권 15,000원권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 게임으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클리커 게임의 한 종류인데, 지금 위에 보시면 스테이지라고 숫자가 나오죠. 네, 이 스테이지를 높은 스테이지를 기록하신 10분 중에 3분을 제가 추첨을 하는 이벤트를 해서 이 3분께 구글 플레이 상품권 15,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오늘도 환생이라는 얼마 전에 도티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게임인데요. 자, 저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는 사실은 좀 너무 재밌어서 빠져가지고 한 2-3주 동안 거의 뭐 페인처럼 했습니다. 해버렸는데,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인 게임이고요. 저는 한 2200 스테이지까지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2200 스테이지까지 기록을 했고, 뭐 제가 딱히 손대지 않아도 제가 강화시킨 병사들, 제가 키운 병사들, 제가 수행한 퀘스트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알아서 플레이를 해주는 게임입니다. 물론 제가 도와주면 더 잘하겠죠. 이렇게 스킬도 써주고 하면은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혀요. 더 이상 이제 강화할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히면은 이 게임에서는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도 환생인 거죠. 환생을 하고 나면 이제 훈장이라는 그런 점수를 주는데, 이 훈장을 통해서 병사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강화시킨 수치는 환생을 해도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생해서 이제 받은 훈장으로 병사를 더 강화해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는 게임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고, 또 병사를 키우고 모으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고 하는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700층까지 와 있는데 2200층까지 갈 순 있어요. 갈 순 있고, 더 높은 곳에서 환생을 할수록 훈장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컨텐츠상 지금 1700층에 왔는데, 이쯤에서 제가 환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점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탭을 이동할 수 있죠. 오른쪽에 상점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광고 보기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20분간 게임 속도 2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클릭해도 광고가 안 뜨더라고요. 자, 광고 골드 획득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지금 게임 속도가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1700층쯤에서 저기 보물상자 눌러주고 보석 나왔네. 나이스. 자, 이 상태에서 환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생을 하려면 병사 탭을 눌러서 환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환생했을 경우에는, 자, 훈장이 236,650점, 에다가 보너스로 307,645점을 더 준다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병사들의 어떤 특수 능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석을 500개 사용하면 훈장을 2배로 받을 수 있죠. 자, 저는 보석을 사용해서 훈장을 2배로 받겠습니다. 환생하면 여기 있는 병사 레벨이 다 리셋되고, 골드도 리셋되고, 제가 진행하고 있던 골드를 벌기 위한 퀘스트도 싹 다 리셋이 됩니다. 하지만 훈장 점수를 받기 때문에 훈장 점수로 강화시킨 병사들은 리셋을 환생을 해도 강화 수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환생! 고! 자, 제가 환생을 해서, 자, 언데드 영웅으로 환생을 했네요. 자, 언데드로 환생을 했고, 1일 랭킹전에 참여를 합니다. 자, 참가하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환생한 이후에 누가 제일 높이 간다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스테이지가 리셋됐죠. 자, 지금 1스테이지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병사들이 열심히 다시 탑을 오르고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이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훈장을 가지고 병사들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병사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상급 리치라는 이 병사가 초월을 3번 겪은 아주 훌륭한 병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엄청나게 밀고 있는
훌륭한 병사인데 이 친구를 강화하려면 무려 지금 네 훈장이 28,000이나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 친구를 강화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강화를 해서 10씩 강화를 하면 1064까지 강화를 했어요. 지금 1065까지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됐네요. 1065 강화 잠시 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남은 28만 점에 네 이 훈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한테 좀 주도록 할게요. 제가 사제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사제도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자 강화 100씩 해주고 504까지 왔네요. 505 잠시만요. 자 505 자 510까지 오케이 510까지 강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강화했던 수치들은 리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속도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석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20분간 게임 속도 3배를 보석 100개 주고 일단 구입을 하겠습니다. 네 보석을 되게 많이 줘요. 이 보석은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얼마 전에 막 올림픽 금메달 이벤트 이런 거 하면서 네 여기 개발자분들이 되게 보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획득도 할 수 있고요. 자 퀘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퀘스트도 싹 다 리셋이 됐는데 자 이 퀘스트에서 얻은 골드로 이제 병사들의 레벨을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레벨이 1이죠 어이구 상자 눌러주고. 자 퀘스트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물 버프 같은 게 되게 많아서 퀘스트가 되게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다음 퀘스트까지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딜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네 속도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저는 일단 퀘스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퀘스트 속도도 좀 빨라져 있는 편이고 네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퀘스트로 주는 받는 돈도 되게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퀘스트까지 팍팍팍 늘어가고 있죠. 네 자 이 정도면 뭐 벌써 많이 진행했네요. 자 한 이까지만 진행할까요. 자동 퀘스트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제가 굳이 퀘스트가 끝날 때마다 이게 눌러주세요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퀘스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눌러주세요를 지금 눌러야 되는 상황이죠. 자 퀘스트를 눌러보시고 자 아 요거까지만 딱 자동으로 해놓고 싶은데 자 29.5G가 들어가네요. 퀘스트 자동으로 하는데 됐다 자동 퀘스트 다음 거 열어놓고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병사들의 레벨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돼요. 지금 레벨 1이라서 이렇게 100까지 올려주고 레벨 247까지 올랐네요. 자 이렇게 꾹꾹 다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클릭클릭하는 이런 게임들을 클리커 게임이라고 하죠. 네 제가 해본 클리커들 게임 중에 네 이 오늘도 환승이란 게임이 제일 완성도도 높고 컨텐츠도 다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꺼놨을 때 폰을 꺼놨을 때도 네 게임을 꺼놨을 때도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뭐 이 정도 하면은 일단은 된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가야 이제 퀘스트도 더 열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를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 이 게임에 또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유물이란 게 있습니다. 이 유물이 되게 층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잘 도와주는 아이템인데요. 이 유물을 구입하기를 누르면은 자 이제 제가 지금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교체를 누르면은 네 다른 유물로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네 제 수준에 맞는 유물이 이렇게 추천이 되죠. 자 여기서 살 유물이 없다면은 이제 유물 교체를 한 번 더 누르려고 하면은 보석이 되는데 이게 한 시간에 한 번씩 유물 교체가 공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물을 주기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 만한 게 없네요. 네 제가 지금 재료류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재료는 던전에서 이제 몬스터들을 잡아서 얻어야 됩니다. 보스 몬스터를 잡아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상점에서 제가 이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전을 누르시면 명예 코인이란 점수가 있죠. 명예 상점에 가면 유물을 밑에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물 슬롯이 다 찼어요. 유물 슬롯이 다 찼기 때문에 유물을 하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팔아볼까요? 네 일단 유물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유물을 명예상점 가서 뽑겠습니다. 자 명예 유물 뽑기로 유물을 한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물 슬롯이 최대가 됐죠. 유물 슬롯을 구입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유물 슬롯 확장으로 제가 유물 슬롯을 하나 늘려서
자, 이제 유물 슬롯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명예상점으로 가서 유물을 뽑겠습니다. 자, 구매하기. 어떤 유물이 나올까요? 자, Y번의 갑옷이 나왔네요. 언데드 방어력이 증가되고 병사 업그레이드 비용이 650% 감소되는 겁니다. 아, 이제 병사 업그레이드가 훨씬 쉬워지겠네. 이렇게 많이 감소됐으니까 유물이 지금 장착이 됐죠. 네, 장착이 됐고 병사의 업그레이드가 더 쉬워졌습니 아, 좋아요. 병사를 업그레이드 하고 퀘스트는 열린게 있나? 아, 없네요. 자, 상자 눌러서 골드 먹어주고 이제 열렸다. 열어주고 자동 퀘스트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대전 컨텐츠를 좀 보여드릴텐데, 중간에 1일 랭킹전은 제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환생을 한 다음에 최고 충수를 기록하신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어떤 조합을 갖고 계신지 나옵니다. 1377. 네, 우와, 이분 엄청 고수시네. 네, 이제 훈장도 지금 보시면은 뭐 어휴, 천만, 8천만 있으시고, 네, 지금 강화에 지금 1300 강화한 병사가 두 개나 있어요. 와우, 대박, 엄청나시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무한 랭킹전에 한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어들끼리 싸울 수 있는데, 저는 377이고 413위인분하고 매칭이 됐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병사가 훨씬 세죠. 자, 전투하기 눌러보면 바로 전투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제 병사랑 이제 이분 병사랑 싸우는데, 아, 제가 압도적으로 그냥 바로 승리해버렸네. 자, 여기서 이제 보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다섯 번 할 수 있고 30분에 한 번씩 리필이 됩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볼까요? 자, 이분도 뭐 아주 그냥, 네, 저한테 밀려버리셨네. 네, 제가 지금 낮은 리그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걸 거의 안 했거든요. 어, 이분 센데? 아, 이분 나 못 이기겠다. 1300짜리가 지금 두 개에다가 1100짜리가 하나 있으신데 한번 해볼까요? 상대를 보석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과연, 아, 내 병사들이, 아, 역시 안 되네. 자, 패배했습니다. 하, 정말 강력하시네. 이분까지만 한번 내볼게요. 자, 이분은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강화했던 거 보니까 제가 쉽게 이길 것 같네요. 네, 역시 아주 그냥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전에서 내 보상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이것도 주기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얻은 명예 코인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유물을 뽑는다든지 여기 있는 병사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전의 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의 탑이 되게 특이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병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도전의 탑에선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도전이거든요. 자, 1층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전의 탑 1층을 수호하고 있는, 네, 적은 이렇게 4마리의 병사, 되게 약해 보이는 병사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사를 4마리밖에 못 내보내고 5성 이상 병사를 내보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 빼고, 자, 어떤 친구들을 넣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3마리 넣어볼까? 이게 여러분들 유닛마다 상성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유닛들은 보니까 엘프 군병이랑 보병, 인간 보병이네요. 인간한테는 이제 오크가 강해요. 그리고 엘프한테는 아마 언데드가 강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크랑 언데드를 한번 내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이렇게 하면은 제 병사들이 탑에 도전합니다. 자, 빠세 빠세! 병사가 너무 귀여워! 이 병사들도 여러분들 각자 다 스킬과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고 재밌어요. 자, 2층 한번 가보도록 하죠. 2층도 뭐 별거 없을 것 같네요. 자, 전투하기. 이 탑에 입장하기 위한 조건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늘은 다행히, 네, 5성 이상 병사 금지라는 되게 쉬운 조건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 꽤나 탑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오, 두 개까지 됐고, 보상받기를 바로바로 눌러서 보상을 받습니다. 3층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투하기. 자, 이게 가다보면 금방 막혀요. 오늘은 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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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가소롭구만. 자, 3층도 무난히 클리어 했습니다. 자, 4층 가보도록 하죠. 보상받고 4층. 이제 슬슬 파란색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하고 등급이 같은. 자, 빠세 빠세. 자, 병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여기 도감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병사들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킬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네, 무난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야, 오늘 운 좋은데? 오늘 꽤나 높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한 5층에서 막혔는데. 자, 6층 가볼게요. 전투하기. 아, 티켓이 없구나. 티켓 다 썼어. 티켓이 여러분들 리필 내려면 지금 18분이 남았네요. 만약에 도전의 탑 컨텐츠를 하다가 막히시면 병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병사를 이제 구입하기를 누르시면요, 병사도 막 유물이랑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병사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 교체하고 싶으시면 교체 한번 눌러주면은, 네, 교체를 눌러주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무료로 교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 리스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네 12명을 데리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12명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병사를 바꾸고 싶으면 이걸 팔면 돼요. 팔면은 이제 상점에 시간의 상점이란 게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그러면 제가 팔았던 병사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저희가 대전 컨텐츠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도전의 탑에서 썼던 병사들은 여기 시간의 상점에 있는 병사들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사를 많이 사서 팔아도 여기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까 얘를 썼죠? 오크 도끼병이랑 오크 해머병. 이 친구들이 이제 약간 뭐랄까 약하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진화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진화를 시켜서 오크 해머병을 상급 오크 해머병 이렇게 변신을 시키면 아까 그 도전의 탑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강화를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펫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요거 천사 모양 요거 누르시면은 네, 펫을 이제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정령의 고원에 가서 네, 역시 펫 아이템을 여기서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죠. 저기 이제 몬스터가 한 마리 나오는데 2명 이하로 클리어하면은 별 3개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마리를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투하기 하면은 여기서 또 펫을 얻을 때 필요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정령의 고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마리 나와서 되게 쉽네요. 자, 이것도 부숴버리고. 자, 오케이. 왼쪽 위에 조그마하게 있는 게 방금 펫이었어요. 자, 정령의 고원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도전. 여기도 조건을 봅시다. 자, 여기도 5성 이상은 금지고요. 3명 이하. 오, 지금 몬스터 많은데 여기? 이거 별 3개 받으려면은, 야, 이거 3명 이하로 클리어 해야 되는데 저기 파랭이가 5마리나 나오는데. 자, 지금 위에 보면은 엘프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일단은 언데드를 내보내볼까요? 언데드 맞나? 헷갈리네. 3명 이하로 클리어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투하기 갑니다. 자, 이걸 깨야죠. 코끼리를 봤는데. 자, 이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이길 수 있으려나? 아, 화살 쏘는 애들 장난 아닌데? 자, 앞에서 몸빵을 잘 했지만,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오! 야! 쉽게 잡았네? 클리어했어요. 야, 보상 받았죠? 대박이네. 자, 보상을 받았고. 자, 다음 것까지만 도전을 해볼까요? 아, 다음 거는 1대1인가? 아, 얘들은 출전이 안 되네. 얘들 출전 안 되고 두 마리만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마리를 보내서 전투! 이게 쉽게 이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령의 고원에서 네, 파밍을 하시면 여러분들 펫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8층까지 왔네요. 자, 이렇게 퀘스트 계속 진행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여기 또 병사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레벨 팍팍팍 올려주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열심히 이 친구들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게임이고, 맨 오른쪽 위에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나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서 이제 누적 뭐 훈장 개수라든지 환생 횟수라든지 최고 총수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공개된 21일이죠, 오늘이. 21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가장 높은 스테이지에 오른 플레이어 10명, 10명 중에 3명을 추첨해서 구글 기프트카드 15,000원권을 제가 메일로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일단 게임을 깔아서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마이 인포, 내 정보창을 그대로 핸드폰에서 캡처를 하십니다. 캡처를 해서 제 팬카페, 제 네이버 팬카페가 있어요. 제 네이버 팬카페에 들어가셔서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들어가셔가지고 임시로 제가 오늘도 환생 게시판을 만들어 둘 거예요.
거기다가 네, 거기 양식에 맞게 거기 이제 본인 이메일과 이런 것들 쓸 거예요. 양식에 맞게 이 스크린샷과 같이 함께 올려주시면 제가 26일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체크를 해서 가장 높은 분 10분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이메일로 기프트카드 코드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게임을 즐기던 분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방심할 순 없어요. 네, 이 게임은 열심히 하면 금방금방 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위 10명 중에 3명을 추첨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훨씬 잘하고 계시던 분도 운이 따라야 돼요. 네, 추첨이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2200층까지 올라갔는데 저도 빨리 네,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제가 제 걸 가져가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환생이라는 게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구글 기프트카드 드리는 이 이벤트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뿅!